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너 이런 것도 잡아봤어? 편입니다. 루어로 잡을 수 있는 어종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어종을 다 잡아본 건 사실입니다만 외국 빼고 국내에서 이런 것까지 루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아마 꽤 낚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누치하고 잉어. 어이씨 뭐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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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걸었냐 내가. 와, 잉어구나.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그 산란 직전, 뭐 산란 전으로 해가지고 단백질이 필요한지 뭐를 물어요. 이게 지나가다 걸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정확히 여울에서, 여울에서 잉어나 누치를 걸면 아주 땀을 쏙 빼죠. 뭐 자기가 바늘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 정도, 이 정도는 신경도 안 쓴다는 것처럼 쫙 차고 나갑니다. 다음에 연어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요 루어 대상어로 보기에는 너무 낚이는 기간이 짧아요. 예, 금어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10월, 11월 이 두 달 동안은 이 바다에서 연어가 이제 이 강으로 거슬러 오르는 시기인데 그때는 이제 금어를 합니다. 예전에는 금어를 하든 말든 현지에 훌치기로 연어 훌치느 라고 난리죠. 지금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뭐 그런 일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낚이는 연어는 처음 세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태평양 연어 종류 이 대여섯 가지 있는 종류 중에서 특히 이쪽 알래스카 이쪽 말고 반대편 우리 동양 쪽 극동지방 쪽에 주로 많이 있는 연어예요.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귀하죠. 뭐 귀하다기보다는 좀 값어치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쪽 반대로 이 동양 쪽에서는 일본 북해도에 그 일본인과는 좀 다른 아이누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이건 신이 주는 아마 물고기로 여기는 정도인가 봐요. 식량이니까 자기네들. 캄차카 뭐 이쪽 그다음에 사할린 이렇게 해서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까지 이쪽 특히 뭐 우리 이 동해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양양에서는 그 양양 남대천은 그 소상 시기에 맞춰서 닭을 일일이 포획을 해서 전부 채란을 해가지고 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많이 벌렸었잖아요. 그 장소 부근에 금어가 되기 전인 10월 1일 전인 9월 말 또는 금어가 끝난 12월 초에 연어를 잡으러 가는 플라이 뭐 앵글러나 루어 앵글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12월 1일, 뭐 12월 2일 이렇게 자주 다니기도 했고, 뭐 의외로 좀 손맛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소상이 똑같은 시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해는 좀 빨리 올라오고, 어느 해는 좀 늦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올라오는 해에는 9월 말에 벌 가면은 잘 잡을 수 있고, 근데 어느 해 좀 늦게 올라오는 시기에는 9월에 9월 말에 가서는 고기를 못 잡고 연어를 못 잡다가 12월에 가서 많이 잡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연어가 이 처음 세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현지 어부들은 그 개송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참송어, 개송어 그래가지고 참송어는 좀 크고요. 바다 이제 그물에 드는데요. 초봄에 개송어는 좀 작고 작다고 그래고 그래서 참송어는 튼실하고 좋아서 참송어 이거는 뭐 좀 모자라서 개송어 이게 아니라 우리 종자가 다릅니다. 실은 참송어라는 거는 산천어예요. 실은 진짜 송어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말로는 시마, 일본 사람들이 사쿠라마스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산천어가 육봉형 말고 바다로 나가게 강해형으로 변한 그 개체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바다에서 이만해집니다. 3월달쯤에 그 속초 시내 그 중앙시장 어물전에 가보면 의외로 쉽게 볼 수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선원들이 그걸 관색을 하고 사간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그 다음에 개송은 뭐냐? 조그만데 원래 조그만 게 아니라 시기가 조그만 시기라서 그렇고 이게 실은 종어가 아니고 핑크 세먼이에요. 우리말로는 곱사연어입니다. 바다에서는 그래서 2월이나 뭐 3월 뭐 어떤 때는 4월 초까지 그 속초 아니면 고성 양양 이쪽에서 배를 타고 그 이면수어 낚시를 하는 이렇게 카드 채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송어랑 개송어가. 봄철 산란기에 떼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황어가 있습니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는 완전 육봉화된 것처럼 좀 조그마한 것들 바글바글할 때가 있어요. 뭐 삼척의 50천이라든가 아니면 양양의 남대천이라든가 황어도 민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사는 황어도 많거든요. 얘네들이 또 이게 3월, 4월에 산란을 위해서 이제 소상을 하게 되면 뭐 그 좁은 보호 앞에 와글와글 할 정도예요. 보호를 뛰어 오르지 못해서 옆으로 떨어져 좀 그때는 사이즈가 다 이만하죠. 다 40 이상 정도. 그리고 색깔도 그냥 이렇게 누치같이 이렇게 멀건 색이 아니라 검고 주황색 줄이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 줄무늬가 이게 두 개 들어있는 거는 일반 황어고, 그 다음에 줄무늬가 하나뿐인 게 있어요. 그 주황색 줄이 이렇게 하나만 쭉 가져 있는 건 대황어라고 그래서 종자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강릉보다 좀 이북에 더 많다고 그러대요. 아, 그뿐만이 아니라 황어는 저기, 저, 섬진강에서도 그런 4월 달에 가면 의외로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양어장에서 탈출한 이방인격인 물고기들이 또 몇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곤들메기라고 그러긴 한데 이게 토종 곤들메기가 아니고 일본의 이완아 곤들메기 종류인데 완전 육봉화돼 일본에만 사는 완전 민물고기 바다에 안 나갔다 오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일본에만 있는 종류예요. 그 춘천에 그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그 소양강 다목정댐 아래 그 조금 내려오면 하류에 그 주변에 큰 양식장이 있잖아요. 그 뭐 그 근처입니다. 곤들메기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곤들메기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곤들메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북한의 두만강 상류, 두만강 지류에 있다 그러던데요. 저는 이걸 러시아에서 낚았습니다.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오쇼로코마라고 부르고요.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뭘 갈리아츠라고 부르고요. 미국의 영어로는 놀리바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홍송어라는 것도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면 국내에서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국내에서는 못 잡아봤고 역시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나 가서 잡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에조이와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바다 육봉형이 아니라 강해형 바다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아메마스라고 그러고 커져요. 1m 정도까지 커집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걸 이제 군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춘천 그 장소 소양강 다목정댐 그 아래 나오는 물고기 중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 브라운 트라우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지개 송어는 국내의 그 생태계에 별 문제를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브라운 트라우트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성질도 더 사납고 마치 쏘가리처럼 돌틈에 숨어서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침략 어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만 예전에는 드문드문 잡히다가 요새는 자생을 하고 있는 걸로 조그만 치어도 잡히고 큰 것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겁니다. 춘천에 한번 가셔서 충분히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북중대도 저는 루어로 잡은 적 있어요. 요 사진에 나오는 거. 요거는 3초 50천에서 낚았습니다만 초봄이었어요. 물이 아주 찰 때 루어를 물더라고요. 정확히 입에 물고 나왔어요. 절멸 위기라고 그러던 요 몇 년은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금강모치, 연준모치 이것도 루어에 잡힙니다. 동강 지류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조그만 스피너, 마이크로 스푼 아니면 아주 조그만 모양의 그 플러그 이런 걸 던지면 의외로 공격성들이 좋아가지고 피라미만한데 잘 잡힙니다. 다음에 제가 낚은 국내에서 낚은 괴어라고 그래야 되나 이상한 물고기 끝판왕 절갑상어입니다. 강원도 평창 읍내에서 낚시터를 연다고 평창 읍내를 흐르는 그 평창강을 본류를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거기 낚시터를 개장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저 화천 산천어 축제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 스타일로 낚시춘추의 서성모 편집장님하고 같이 그 당시에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방류를 한 그쪽 주최 측에서 절갑상어를 풀어놨었어요. 평창강 안에. 그 공교롭게도 그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마이크로 스푼을 던져가지고 물개송어를 이렇게 낚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그 시커먼 그림자가 제 옆으로 이렇게 오더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슬슬 쫓아와요. 꼭 강아지가 쫓아다니듯이. 또 이렇게 옮기면 또 이렇게 쫓아오고 그 앞에다가 마이크로 스푼을 탁 던져서 싹 가라앉혔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더니 바닥에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꿈질꿈질 하니까 바닥을 이렇게 훑어 먹듯이 하다가 마이크로 스푼이 입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낚은 게 바로 이 철갑상어입니다.